지난 20일 등교가 연기됐던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습니다. 학교에선 방역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고 책상도 간격을 띄워 거리를 뒀습니다. 출입문과 창문도 열어놓은 채 선생님은 비닐 장갑을 끼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화장실은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기다렸다 들어가고 다른 반 학생은 교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난 20일 등교가 연기된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인 개교 첫날, 학생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때문에 친구랑 얘기하려고 해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수업도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밥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급식실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좌석은 한 칸씩 띄어앉고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들어오면서 거리를 유지했었고요. 손소독을 하면서 들어왔고 저희 학교는 칸막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칸씩 뛰어앉았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찾아 교직원과 학생들을 차례로 만나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학교가 봄날이 됐구나. 오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의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